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가 울산에서 열립니다. 국제협회가 승인한 정원 박람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순천에 이어서 울산이 두 번째입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The general meeting has decided to give its approval to the city of Ulsan. 국제원예생산자협회가 2028년도 국제원예박람회의 개최지로 울산을 선택했습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는 원예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국제박람회 개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협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녹색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공업발달로 오염됐던 도시를 정화하는 데 성공한 울산의 사례가 잘 부합했습니다. It's an expo that is not just about the event, but it is about beginning the transformation of a city into a greener city. And this is what impressed the members of AIPH in granting the approval to Ulsan. 국제정원 박람회는 국제협회 인증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의 박람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 승인을 받은 건 2013년 순천만 국가정원 이후 울산이 두 번째입니다. 국제박람회를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부터 도심지를 관통해 쓰레기 매립장에 조성되는 정원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정원축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곳에 지역 산업의 특성을 담은 정원과 전문 작가의 예술 정원 등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는 2028년 울산에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는 우리 정원의 아름다움과 도심 속 생태환경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